그 충청 지역에 계시는 지방 회장님들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장소 또 맛있는 전심 식사 제공해 주는 우리 천안성결교회 또 우리 유라기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제 성전 성김 마당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꼭 한 분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호두 과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이어서 첫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6일, 17, 18일 해마다 사랑의 수양관, 안성 수양관에서 2012년도 신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150명 선착순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150명 넘게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2박 3일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선착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청 지역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보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